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바로 앞방송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김경률 비대위원의 총선 불출 마선언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여기저기서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그 내막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정리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민심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요, 이 수도권 민심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서울의 민심이 과연 수도권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서울만의 민심이 오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 주간 동화에서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서울 민심은 일단 우리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쪽으로 방향은 지금 바뀌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서 4월 10일까지 우세한 국면이 투표로 연결대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준석이가 말이죠. 어제 대구에 가서 한마디 했네요. 예.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당원 모집 과정에서 이 당원법에, 정당법에 따라서 당원이 될수 없는 사람들이 당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 즉각 수사에 나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기표 신명면 연구원장이죠. 자, 이 장기표 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이 특권 문제, 이게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요 내용을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도 제가 벌써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20분이 넘는 그런 시간 방송이 된다 하더라도 전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님이 가능하면 좀 다수당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이 특권들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 대다수의 반응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이 김경줄. 사실 이제 김경률이가 이제 페북에다가 내가 총선 출마 안 해. 비대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거야.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김경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출마하지 않는다. 총선 승리를 위한 결심이다. 그리고 이제 숙고 끝에 냈다. 숙고. 예, 그리고 비대 총선 승리에서 이제 출마가 아니라 비대위 역할을, 비대위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보도가요. 지금 중앙일보에서 제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보도 플러스 다른 보도 내용들을 제가 쭉 종합을 해 봤더니 우선적으로 말이죠. 오늘이 이제 4일이잖아요. 어제 저녁 때, 어제, 그러니까 이제 본래는 내가 이제 혼자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그랬잖아요. 아, 이거 하는데 어떻게 조율을 안할 수가 있겠느냐. 조율은 좀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책임해 나가더라도 이거 뭐 혼자 느닷없이, 그러면 이것도 사고성 발언이겠죠. 그럼 제가 제목을, 아이고 이거 뭐 김경률이 또 사고 쳤네요, 이렇게 제가 다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중앙일보 비롯한 여러 언론들의 쭉 내용들을 보니까 어제 저녁 때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간단하게 얘기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뭐 만류했는지 아니면 거래라라고 했는지. 자, 그런데 뭐라고 김경률이가 얘기하고 있냐면, 저도 결심을 하면 안 바꾼 스타일이다. 이 얘기는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사퇴 의견만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만 전달했고 나도 한번 결심을 안 바꿔. 이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연히 만류하겠죠. 자, 나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지금 총선 나가라고 무대까지 올라와가지고 사천 논란까지 이야기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와서 그래 잘했어, 사천 논란 있었으니까 너 그냥 사표내, 그냥 비대위원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리더인데, 그죠? 당 대표인데 당연히 저라도 안 하죠. 야 무슨 사표야, 지금 다 이미 공론화 돼가지고 그건 끝난 거잖아.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아 여론조사도 지금 당신이 더 높게 나오잖아. 그래서 최근에 이 펜앤마이크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이 김경률이가 정청래하고 붙었을 때가 현재 위원장을 지금까지 맡아왔던 김성동,
우현장하고 정청래하고 붙었을 때보다도 여론이 더 높아요. 지지 여론이 조금 더 높아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고하고 갈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사천 논란이 있어? 그러면은 아이 경선 한번 해봐. 딱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경선하면은 뭐 물론 경선할 때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 정청래가 조금 높게 나온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여론이 지금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더 벌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끝까지 고집을 한다거나 그런 뭐 그리고 그런 문제성이 있는 그 사천 논란에 대해서 그 김경유리가 그러면 제가 경선을 받겠습니다. 전략공천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이 정청래 그 맞상대로서의 김경률은 그대로 끌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한번 결정하면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이러한 얘기를 이 김경률이가 얘기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야. 그냥 이 출마를 해.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 만류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페북에 써서까지 공개한 것은 이게 언론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반대를 하긴 했는데 요거를 끙끙 알고 이제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이거 이제 자기가 이제 힘에서 밀릴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거를 기정사실화 시키기 위해서 페북에 공개까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도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비대위 갈등이 이제 이걸 이런 이제 총선 불출마로 인해서 봉합된 것이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제 언론에다가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그런 차원의 문제와는 결을 달리한다. 그래서 그야말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출마가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역할을 맡는 것, 즉 비대위원을 계속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고민 끝에 내린 이 결정이다. 그래서 장동혁 위원장도 이 본인의 고심에 찬 결정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다른 게 뭐냐? 자, 앞에서는 중앙일보에서 직접 본인한테 확인한 건데, 한동훈 위원장하고, 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장 총장은요, 사전에 당하고 출마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하고도 따로 상의한 바 없다.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분이고, 소신에 따라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결정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사전 경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면 그 자체가 여러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고려했겠지만은 숙고 끝에 나름대로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더큰 역할을 기대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동혁 사무총장이야말로 이제 사무총장이란 중책, 그야말로 공천의 실무적인 사실상의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풍 같은 걸 우려해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하고 연락을 했는데도 요건 안 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도 MBN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하고도 연락이 됐다. 그래서 본인의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당의 화합과 결속에 장애 요소가 될까 봐서 대승적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본인에게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결단을 내린 다음에 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내리기 전에 들었다는 건지는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런데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연재 영입 위원장이고 영입 과정에서도 어떻든 간에 이철규 위원장의 목소리가 가만히 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영입되는데도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한동훈과 그다음에 이철규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철규 위원장한테도 얘기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의 이런 관계, 이것은 너무 확대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이철규 위원장도. 그런데 이제 마침요. 오늘 24일이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이 KBS하고 대담 녹화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비일학이라고, 그러면 또 오늘 사표 낸다고 어제 이제 연락 오면서 오늘 SNS에 올렸잖아. 그러면 이게 뭔가 또뭐 연계고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그는 뭐 각자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여태까지 버티고 있다가, 버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사고란 제가 언제입니까? 여태까지 버티고 있다가 이제만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저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총선 불출마가 아니고 비대위원직을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반대로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동 그이그 김경유리가 이렇게 사퇴함에 따라서, 왜냐면 사퇴하지 않으면 이게 사천 논란이 있어갖고 이 현역들 물갈이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텐데, 요렇게 이제 김경유리가 사퇴하게 되니까 오히려 현역 물갈이에는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말이죠. 예, 본격적으로 더 이제 현역 물갈이가 굉장히 잘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당 밖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이제 태극기 부대들에서는요, 여권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 김경률이 빨리 사퇴하라, 이런 요청을 쭉해온바 있고, 전광훈 목사도 사퇴 요구하는 집회까지 계획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논란의 한 상당 부분은 이번 이제 총선 불출마를 통해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요, 비대위에서 그래도 언론에서 써주는 사람 거의 유일한 사람이 이제 김경률이었는데, 이제 비대위원직은 그냥 맡는 바람에 나름대로 이제 그 역할, 즉 한동훈 위원장의 마이크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자, 이러한 또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민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선요, 우선 여론조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이 주간 동아 기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요 도표를 보시면 돼요. 이게 1월 중에, 이건 이제 한국갤럽에서 1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좀 밀리고 있어요. 정당 지지율은 밀리고 있어요. 자, 정당 지지율을 밀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저 정당 지지율을 밀리고 있는데, 자, 누가 당 대표로서 일을 잘하느냐, 요걸 보면 서울 지역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무려 20% 나왔습니다. 51대 30. 요것이 이제 총선으로 딱 불이 붙으면 이재명은 끝나는 것이죠. 이거 뭐 정치생명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서울 이 수도권이 이렇게 중요하냐? 서울만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간 동아에서 분석한 거예요. 이걸 보면 말이죠, 서울만 딱 따지고 본다면 지역구가 49개예요. 전국이 253개. 그래서 20%가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예, 20%가 몰려 있어요. 예. 그래서 20%가 몰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이 갤럽 지표를 주간 동아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유권자 23일에서 23, 24, 25일 날 3일간을 갖다가 조사를 했어요. 1001명 대상, 전국 1001명이고 서울은 그중에 이제 189명 대상입니다. 어느 정당 지지하냐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를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4%고 그외 정당이 이제 8%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전국 유권자의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전국은 36대 35, 1% 차이 나는데,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국민의힘이 37.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색깔이 말이죠, 조금 이제 헷갈리게 돼 있어 갖고 여러분들도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빨간 거가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인데요, 여기에서 빨간 거는요, 이게 민주당이에요. 이 갤럽에서 이게 색깔 표시 어떻게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남색이 국민의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주도 41대 33으로 국민이 높아요. 그리고 36대 27로 여기도 국민이 높아요. 자, 이걸 보면은 1월 달 내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민주당은요, 그러니까 무당층보다도 민주당이 더 낮아요. 31대 27. 그리고 셋째 주는 이제 민주당이 높고, 네 번째 주도 민주당이 좀 높지만, 예, 둘째 주에는 무당층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서울 민심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국민의힘이 지금 다소 앞서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민주당이 2주 전과 비교해 볼 때, 2주 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 2주 전에 이제 27이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2주 전 둘째 주가 27이었어요. 민주당이. 근데 30일. 이게 그래서 4%나 올랐어요. 근데 국민은 어떻게 됐느냐? 세 번째 주는 팍 5%나 올라갔는데 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둘째 주에 대비하면 36제 37로 1%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당층의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민주당 쪽 지지율로 이제 옮겨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일단 절대 우위지만은 추세로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좀 빠지는 답보 상태인데 비해서 민주당이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월 총선에서는 그럼 누가 당선되는 게더 좋으냐? 요걸 이제 또 조사를 해봤어요.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됐다느냐? 그랬더니 서울 유권자의 경우에는요, 응답자의 32%는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31%는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 해서 초접전입니다. 그러면 제3지대는 어떠냐? 제3지대가 당선돼야 돼. 이것도 무려 29%나 돼요. 그러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국민의 승리하고 민주당의 승리가 똑같이 33. 그리고 제3대 승리는 전국. 전국으로 보면 24. 그래서 서울에서가 제3지대 지지가 굉장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색을 보이고 있어요. 예. 누가 당선돼야 되느냐? 그러면 실제로는 너는 지금 어느 당을 지지할 거야? 딱 물었더니요. 국민의힘을 지지할 거야가 무려 41%, 민주당은 38%, 정의당은 15%. 그리고 개혁미래당, 그러니까 이낙연 당은 17%, 개혁신당, 이준석 당은 24%.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정말 어느 당을 찍을 것이냐에서는 국민의힘이 또 유리한 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우위원장 대표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긍정평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1대 30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서울 민심이 이제 딱 추세성, 추세성으로 본다면 1월달에 추세성 본다면 민주당은 올라가고 있지만은 딱 특정 이슈를 가지고 누구를 뽑을 거야, 그리고 누가 되기를 바래,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느 정도 잘해 20% 이상이라, 요거로 본다면 지금 이제 서울 유권자의 여론도 굉장히 지금 변하고 있다,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준석과 관련된 건데, 이준석과 관련해서 어제 대구 칠성시장에서 상인회 사무실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났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본인 영단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있는 친박 인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안 좋은 형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활용하는 분들 있다. 이거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북콘서트를 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인 인연과 빚 즉, 가지고 있는 인사다. 그분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BS 대담 오늘 있고, 이제 7일 날 이제 그 발표가 됐는데, 보도가 됐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명이고 해명에 관해 있긴 있어야 될 텐데, 가장 적극적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가장 적극적 방법. 그러니까 좀, 이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호주라도 해명을 해도 대리 사과나 대리 유감 표명에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잖아요. 개혁미래당. 이제 오늘은 이제 합쳐졌죠. 예, 새로운 미래로. 요 개혁미래당, 이거 윤핵관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익명으로 자기를 비판하고 있는 거 굉장히 싫다. 그리고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유승민과 관련해서는요, 마지막 도전 하나를 앞두고 있는 분인데 과거보다 더 신중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이제 총선 불출마한 거, 그리고 본인의 대구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전략적 판단해야 되겠다. 대구 시민들이 응원해 준다면 언제든지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아직은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서 대구 지역 12개 지역구에 전부 다 후보를 다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말이죠,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다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걸 보면은 최후의 카드로 숨겨놨다가 전격적으로. 왜냐면, 아니, 서울 자기, 그 노원,
여기는 이제 무조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마이너스 3선에서 많은 무시를 당하고 있고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출마할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카드를 쉽게 내놓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당에 지금 오늘 지금 정상정부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당원 중에는 이 정당법상 당원이 될수 없는 미성년하고 군인들이 지금 상당히 포함돼 있어서 예,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 경찰서가 지금 입건 전 조사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초고속 창당을 했잖아요. 20여 일 만에. 그래서 이제 5만 명의 당원을 확보해서 이제 창당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이제 입당도 마음대로 해야 되겠지만 온라인 통해서 이제 탈당도 온라인을 통해서 마음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탈당 말하자면 메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당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의 야기대가 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탈당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없어. 요것이 고의였으냐 안 했으냐 이게 이제 수사 포인트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치권에서도 온라인 입당과 관련된 표준 방식이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러한 지금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준석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고의성이 없으면은 뭐큰 벌처벌은 안 받지만은 최소한의 이 처벌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장기표 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예. 요거를 아주 뭐 180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될 거. 자, 우선요. 불체포 특권, 횡령 사기 뇌물 수사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팩트 없이 고의로 방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또 면책 특권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유일하답니다. 그리고 세비가 1억 5,500만인데 액면 수준으로 따지면 세계 3등. 1인당 GDP 기준으로 따지면 세계 1등. 그리고요. 파렴치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급여를 받아요. 급여만 받는 게 아니라 설날과 추석에 명절 휴가비 414만 원씩 828만 원도 다 받아요. 828만 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말이죠. 죄인들한테 명절 휴가비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겁니까? 그리고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는 연간 1억 원 정도를 또 별도로 받아요. 사무실 경비 명목. 연간 기준으로 홍보물 인쇄비를 1,200만 원. 우편 요금을 755만 원. 문자 발송비를 700만 원. 차량 유지비를 430만 원, 또 차량 유류비가 따로 1,300만 원, 야근 식대비가 770만 원, 업무용 택시비가 1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발송하지 않더라도 문자 발송비를 받아요. 차가 고장나지 않았는데도 차량 유지비를 받아요. 야근하지 않았는데도 야근 식사비를 받아요. 그리고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헬스장, 이러한 시설을 전부 공짜로 이용해요. 너무하죠? 그리고 의원회관에 있는 내과하고 치과 한의원 이거 가족까지 전부 공짜예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포공항의 귀빈실, 귀빈 주차장도 마음대로 이용해요. 이거 뭐 다른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공짜로 사용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이 45평이나 되는 초호화판이에요. 유럽에서는요, 여러 명의 의원이 좁은 공간을 칸막이로 나눠서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특권은 40여 년 전인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보다도 더 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원들이 말이죠. 지역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아먹고,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검은 돈을 받아먹는 거. 이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국회의원 의석을 200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국회의원들의 이런 불법적 행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부패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대 국회 때는 반드시 이런 걸 뜯어고쳐야 되겠다. 따라서 특권 폐지 정당의 대표가 누구냐? 장기표 대표예요. 그래서 이 장기표 대표가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대표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 또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